안녕하세요. 유인균 발효실의 이만승입니다. 아침입니다. 오늘은 세수를 안 했습니다. 자, 요건 파인애플 식초입니다.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저희들이 지방 강의를 다녔습니다. 계속 너무 바빠가지고 일을 마음껏 못했는데 오늘부터 자주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제 하와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할머니인데 유인균을 구입을 하고 싶다. 내 주변에 이렇게 발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고 발효를 잘 하려니까 유인균이 필요하다. 내 크레딧 카드 번호를 불러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결제하고 지금 하와이 주소를 부를 테니까 재보고 받아 적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빨리 보내라 이러는데 크레딧 카드 번호 부른다고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주소 부르면 제가 잘 받아 적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제 이메일 주소를 가르쳐 드렸는데 그분이 인터넷을 잘 못하겠다, 이메일 모르겠다, 그냥 카드 번호 적고 주소 부를 테니까 물건 보내라 이래가지고 한참 제가 당황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미국 뉴욕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이죠. 이제 연세가 좀 드셨다 그러는데 조셈이라고 그럽니다. 그분이 또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교회에 이제 800명 정도가 있다 있는데 이 발효 유인균 발효를 공부를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이 발효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균도 유인균도 보급을 하고 싶다.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서 제가 이메일 주소를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지금 되게 많습니다. 그분들이 국내에 관심을 가지고 또 발효 한국이다 보니까 발효 음식이 몸에 맞죠. 한국에서는 발효 음식 먹고 미국에서는 뭐 스테이크 먹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체형은 미국을 가든 하와이를 가든 아니면 뭐 호주를 가든 뉴질랜드 가든 결국 한국 음식이 몸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유인균 발효에 관심을 가지는 것, 또 발효를 하기 위해서 유인균이 필요한 것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해외에서 주문하실 때는 아무래도 저희들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화상으로 해도 되는데 받는 주소라든지 아니면 뭐 구체적인 여러 가지 계약 관계 이런 거는 이메일을 통해서 제한테 말씀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위로 이메일 주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han2378@gmail.com 요게 제 주소입니다. 요걸 잘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저에게 전화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 이메일로 여러분들의 그 요구 사항들 그걸 말씀을 해 주십시오. 되도록이면 저는 뭐 여러분들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수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태평양 넘어서 저희들을 찾아주시는 분한테 뭐 우리가 뭘 그거 한다고 이거는 안 된다, 저거는 안 된다 이런 말을 저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부담 없이 일단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저에게 이메일이나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최대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단 어제처럼 크레딧 카드 부를 테니까 결제하고 빨리 물건 보내라 그러는데 그렇게는 조금 제가 어렵습니다. 예, 제가 또 뭐 그 이렇게 국제 전화는 소리도 또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발음도 또 정확하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 어제는 당황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자, 요 이메일 주소
꼭 기억하셨다가 아니면 메모해 놓으셨다가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최대한 뭐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